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융위에는 지난해 3월 우리 금융의 틀을 바꾸는 쇄신하는 혁신금융 비전을 발표했죠. 3월에 그렇게 해서 거의 맞춰서 이제 추진해 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작지만 이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우선 그때 중소기업 대출 부분도 좀 많이 이제 늘어났고, 특히 이제 저희가 강조했던 게 동산담보대출 부분도 크진 않지만 그것도 좀 이렇게 진전이 되어 있고, 모험자분도 이제 활성화되고, 그래서 좀 변화가 있는데, 아시다시피 이게 갑작스럽게 변화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여전히 부동산에 이제 금융에 조금 많이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벤처 투자에 들어가는 규모도 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당연히 적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은행들은 이제 담보대출에 관행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좀 더 과감하게 혁신해야 되지 않느냐, 그런 이제 생각에 이르러서 이제 저희 혁신금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. 결국은 이제 매번 우리나라 금융이라는 게 항상 갈림길과 이제 가는 방향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, 지금이야말로 4차 혁명 시대, 4차 산업혁명 시대, 여러 가지 금융권의 수요, 여러 가지 금융 환경을 볼 때 좀 더 혁신의 길로 가야 되지 않냐,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을 냈고요.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러면은 혁신금융을 위해서 한번 10개 핵심 과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저희가.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지금 뭐 저희가 부동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자금 흐름의 물꼬를 이제 기업으로 돌려야겠다.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지적했던 이제 부분이죠. 그래서 우선은 제도적으로는 이제 가계부채 이제 관리를 통해서 부동산으로 자금 쏠림을 일단은 차단하는 건 지난번 12, 16 대책에서 큰 틀에서 일단은 발표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는 신예대율 도입을 해서 금융회사가 기업 대출할 때는 이제 대출 비중을 85%로 잡고 이제 가계대출은 115%에서 이게 이제 비중을 줄임으로써 이제 기업 대출 쪽으로 많이 하도록 이제 유인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모험자본이 되도록 뭐 초대형 IB라든지 금융지주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이렇게 유도하는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큰 방향에서는 우리가 자금의 물꼬를 약간 부동산 쪽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기업 쪽으로 가야 됐다는 큰 전제는 이제 마련했습니다.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돈을 물꼬를 그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선 저희가 볼 때 이제 혁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6만 개 이제 혁신 관련된 잠재 기업군이 있다고 여러 가지 이제 통계를 보니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금융이나 금융기관 쪽에서 보면은 이게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. 기술을 이해하는 부분이. 그래서 이제 산업부, 중기부, 과기부랑 협의해서 한 6만 개 중에서 그쪽에서 추천해서 한 10개 분야에서 한 100개씩 하면 1000개가 될까. 이건 뭐 꼭 1000개 딱 맞추는 게 아니라 1000개를 상정해서 한 1000개 정도 후보군을 선정하는 거고, 그것도 뭐 당장 3월 말에 1000개를 만드는 건 아니고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해가면서 한 1000개 정도 되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, 거기에 한 40조 정도의 자금을 보증, 자금 대출, 아마 제가 기억나기는 대출 투자 보증 아마 포함해서 40조 같은데, 그렇게 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은 우리 이제 그 혁신 기업에 싹이 트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저희 생각합니다.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이제 우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부분을 이제 그 기업들하고 금융기관을 이렇게 매치시켜서 저희가 이제 장려를 하고,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 어차피 중기벤처부에서 뭐 K유니콘 30개 이런 말 하는데, 어차피 이게 별도로 중기벤처부가 따로 있고 금융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결국은 중기벤처부에서 이제 나 산업부에서 기업들 잘 아르니까 저희가 금융에서 그거를 뒷받침해주면 결과적으로는 그 우리 K유니콘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,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IR, 사는 넥스트 라운드 같은 이제 그런 채널이 있거든요. 그래서 국내 민간 투자자의 대규모 투자 유치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한 부분 어제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동산담보대출에 조금 이제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, 아직도 부동산 담보에 이제 의존하는 현재 상황에서
우리들이 동산담보대출을 좀 잘 활용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동산자산이 한 660조 있는데 중소기업이 그 부분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법무부와 함께 일괄담보대출을 하는 거는 이제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게 좀 되면은 단순한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계, 재고 여러 가지가 다 한꺼번에 모아서 담보로 활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산으로 한 400억 받아서 캠코에 동산 담보물 회수하는 그런 기구를 이제 만들 겁니다. 그러면은 동산으로 받았던 담보물을 처리하고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금융기관들이 그 회수기관을 통해서 뭐 판매하거나 중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할 수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제 특허청에서 뭐 지식 관련한 회수나 중개 기구를 어제 아마 특허청에서 아마 우리 손병두 부위원장에 가서 했던 것 같은데 특허청에서는 이제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걸 담보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하면은 금융기관들이 조금은 안심하고 동산담보나 지식을 받아서